인류는요,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게요, 인간의 이렇게, 인간의 모든 업의 최종 목표여야 돼요.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거. 지금 현 지구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? 악이 선을 이기고 있죠, 실제로. 여러분,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인류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건 뭘까요? 소수가 악을 자꾸 택하고 있기 때문에, 소수가. 자기 재미 보자고 인류 전체를 위기에 계속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전쟁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근데 왜 인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. 소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백성들도 다 전장에 내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. 자, 이거 그러니까 결국 힘 있는 쪽에 악이 있는 거예요. 힘 없는 쪽에 선이 있고 힘 있는 쪽에 악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죠. 그럼 여러분이 보살이라면요. 지금 우주에서 파견된 보살이라고 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구 상황이 안 좋습니다. 여러분 이 학교 나오셔서 지구 현장에 가셔서 깨어서 육바람매를 가지고 지구를 구조조정해 줘야 돼요. 선이 악을 이기게 해줘야 돼요. 나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선이 버틸 수라도 있어야 되고 악을 당장 못 이기면 힘이라도 키워야 되고요. 나중에 힘이 커지면 반드시 악을 물리쳐야 돼요. 사이코패스, 소시오패스들이 함부로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 못 괴롭히게 막아줘야 돼요. 이게 선악의 과보는요.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,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요. 선악도 본래 없는 거야. 어디 불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? 근거가 없어요. 근거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선악이 어디 있나요? 선악 또한 공할 뿐. 중생 좀 도우라고 그랬더니요. 이런 말도 해요. 중생이 어디 있느냐? 나와 남은 모두 공할 뿐. 공한 주먹으로 좀 맞아보시면 없는 주먹으로 한번 맞아보시면 좀 정신이 돌아올지도 모르죠. 이게 얼마나 깝깝한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요. 제가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한 이유가 저도 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. 어디서 출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경전을 공부하면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왜 세상에만 나가면 도 좀 닦았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. 어디서 잘못됐을까? 그 사람들이 자기들 에고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자기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. 자기 이론을 꾸미고 자기의 마음을 꾸며가지고 남들한테는 또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원인의 어떤 핵심 원인인 것 같아요.